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마무리됩니다. 내일 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성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사실상 임기 마지막 순방이 되는 거죠. 아, 예. 예,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성과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눈에 가는 게 천궁2. 우리 예.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 아니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뭐 그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우리 그 천궁 2 4조 원대의 뭐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단일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우리 K 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또 추가적인 후속 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계기를 마련한 것도 함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세 개 나라의 성과를 저는 네. 수출, 수주, 수소 이렇게 삼수 세 가지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네. 이게 공급망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어렴풋하게 느끼다가 요소수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네네.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통적인 석유 생산국인 네. 중동의 이 나라들의 웬 수소냐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 나라들이 이미 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선언하고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사우디, 이집트 뭐 모든 나라들이 다 2030 그 비전을 발표하면서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 되겠다. 이게 좀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석유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 사실 별 중요성을 못 느끼던 요소수 사태에서 봤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한국, 한 UAE 간 수소협력 MOU, 그 다음에 한 사우디 수소 공급망 협력 MOU, 그 다음에 이집트와도 한 이집트 미래 그린 산업 뭐 협력,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 또 수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궁2를 위해서 수출했고요. 네. 방산 수출이 지금 이집트 마지막 순방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그 실무적 그 어떤 협의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요 문제는 좀 결과를 봐야 뭐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수주.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 그 수주가 사우디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우리 서울의 44배 면적인 완전히 그 친환경 그 네옴 시티라고 하는 이런 네. 새로운 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네. 여기에 우리의 건설, 전자, 반도체,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협력을 강하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600조 원의 사업인데요. 네. 거기에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반을 깔아주는 네.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사우디 의료나 항만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특히 이집트와 사우디에는 지금 지하철 건설이 한창인데요.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출을 기반으로 해서 또 추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기업의 추가 계약. 예를 들면 그 이집트의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네. 여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그 3호선에 이미 256량의 그 전동차를 수주해서 납품이 진행 중인데 네. 향후에 또 추가로 한 320량, 한 6.6억 불 정도 되는데요. 이 차량 공급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이렇게 우리 우수한 철도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이집트 철도 산업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자기들 또 자체 철도를 제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중견 중소기업의 부품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의 성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수출과 수소와 수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간에서는 또 야당 쪽에서도 비행기까지 네. 바꿔 타고 외유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수석님. 네. 아마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설마 농담이시겠지. 이렇게 네. 마지막까지 한 나라라도 더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간곡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이 저 2020년과 2021년에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정상회교가 다 수년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강대국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요청하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거나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네. 그런 나라들이 소위 뭐 G20 같은 데 가면 그 뭐 20개 정상들이 오시고 또 국제 정상급 기구들이 수장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30, 40명이 오는데 그 중에 한 30명 이상이 다 우리 대통령과 면담을 네. 요청하는 네.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네. 한 나라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네. 호주 같은 데 나라 갈 때도 뭐 왜 유가냐 그랬었는데 호주가 국경을 코로나로 봉쇄한 이후로 국경을 열고 초청한 네. 최초의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네. 설마 놀러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그런 애국심으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쉴 틈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의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네. 바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은 네.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네. 어느 부분에 주력하실 건지 한 1분 네. 정도 예. 예.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년없는 정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마지막 날까지 이 코로나의 완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졌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는 이미 오미크론 이미 우세종이 됐다라고 어제 발표했고 1일 확진자가 9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곳을 보면 3~40만에서 100만 명의 1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일상 회복을 멈춘 재정비 기간 동안에 준비 철저를 다했습니다. 네. 병상 확보 TF를 만들어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80-90%에 해당하던 중증병상 가동률을 현재 20%대로 낮춰놓았습니다. 네. 3차 접종률도 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1, 2차 모두 80% 중반을 상회하고 있고 전 국민 기준에 3차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도 우리가 비록 백신은 좀 늦은 측면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수준으로 지금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동네 의원 중심과 신속 항원검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여, 협조 뭐 이런 것으로 이것을 꼭 극복하고 국민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그 마지막 임기 중의 주력할 부분 중 하나이고요. 거기에 네. 아울러서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결코 빼놓을 수 없고요. 최고 민생과제인 우리 주거안정 전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내의 경제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이런 거죠. 뭐 네. 이런 일들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쉼없이 뛰고 있다는 말씀을 아유, 드립니다. 우리 소성님도 말년병장 좀 편하게 좀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지내실 것 같네요. 예, 오늘 예, 말씀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